오늘은 그 최인석 선생님 소개했던 최인석 선생님 뭐좀 기다리셨는데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인석 선생님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라던가 그런 스토리, 그리고 그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입문하기 전에는 또 어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나, 그게 뭐 좋은 인식이든 나쁜 인식이든 뭐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까주셔도 좋고. 그래서 그런 DH에 대해서 어떤 그뭐각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면도 있고 있더라. 그리고 또 이제 또 겨울학교 겪은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저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그것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DH에 대한 이제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DH 입문하기 전부터 이야기부터 시작해 주시죠. 일단 이거를 얘기하려면 일단 제가 속해 있던 현대문학 분과라고 한 국문학 내 현대문학 분과라고 하는 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얘기할 좀할 필요가 있는데,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9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문화 관련된 연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변했었어요, 사실은. 물론 저와 김정준 선생이 이제 한창 이제 뭐 세미나하고 이러는 학부 시절만 하더라도 꼭 이제 학부 레벨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 정말 소설이나 시 보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류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대 중 들어서부터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막 확장이 돼서, 그 전에 국문과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던 게임이라거나, 하여튼 외국 문학이라거나 등등의 별의별 텍스트들을 다 다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바꿔 말하면 단순히 연구 영역이 확대된 것만이 아니라 관련된 방법론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방법론을 들여와야 되는 이유도 당연히 같이 들어오게 되고, 국문학이 변해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떤 인문학의 위계론이라거나, 이제 그걸 위한 어떤 그 인문학의 자기 갱신 필요성이라거나, 혹은 뭐 어떤 탈출구로서의 탈출구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인문학의 구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분과 학문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데, 근데 몇년 전에 그 한국 인문학에서 인문학 쪽에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처음 소개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그 당시에 디지털 인문학을 이제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것중 하나가 그 인문학의 위기론과 어떤 그런 위기론에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기본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외에 다 여러 논리가 있었지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한 제가 말씀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인문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특별한 얘기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그그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뭐 논리에 허술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 어떤 뭔가, 그러니까 인문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무언가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움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약간 더 식상해졌다고 할까, 좀 그런 게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지친 것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한몇년좀 반짝하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으니까. 물론 그렇게 그 어떤 붐을 이루었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붐을 이루었다가 사라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전혀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시큰둥한 상황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이걸 해야 하나? 이게 필요한가? 정말 뭔가 이게 정말 대안이 될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선뜻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국문학 쪽, 특히 현대문학 쪽은 워낙에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이미 자기 영역으로 흡수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계속 줄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존에 추가된 새로운만 하더라도 그거를 다 커버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그 기존에 들어왔,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주장되었던 새로운 것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특히 이제 저처럼 뭔가 잡지를 본다거나 신문을 본다거나 한식 어떤, 그좀 비교적 큰 덩치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를
중심, 좀, 그런 쪽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좀 냉소적인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린 계속 이걸 하고 있었고, 이걸로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새로운 방법론을 또,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을 방법론으로만 한 장에서 이해하는 건 조금 곤란한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또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심지어는 코딩? 아니, 사실 인문학 쪽에서는 지금도 엑셀도 못 다루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코딩? 이걸 해야 된다고? 이런 게좀 있었던 거죠. 당연히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뭐랄까, 경계심이라기보다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무리, 물론 이제 그간에 우리가 볼수 있었던, 예를 들어 지하밀기라거나 아니면 서울대 허수선생님의 개벽 연구라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인상적인 성과가 나와도, 근데 이거는 사실, 그래, 그분들의 성과는 되게 이상적인데, 그렇다고 나까지 그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이미 다 익숙하신 일일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좀 하나가 좀 문제가 됐던 것중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DH의 어떤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수사 중에 하나가, 수사들 중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그 인문학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내용도 좀 있었다는 거죠.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장 당신들이 DH 안 하면 당신들 망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되니까는 이것 봐라라는 이게 생각이 안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디지털 인문학이 하는 것들이 기존에 나왔던 다른 사조들과는 달리 계속 롱런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대체 뭘 믿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되게 성과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두고 봅시다.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긴 한 거죠.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아까 제가 지금 최인호 선생님과 그 주변의 인문학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상식 예. 같은 것이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협박당한 느낌도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DH가 지금까지 어떤 자기 영역을 확장해 온 것은 저는 사실 되게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작년 초 정도? 그러니까 아마 김명수 선생님이 뭐 이것 좀 해보지 않을래요? 하고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 회의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물론 그게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제 현 단계에서는 제가 코딩을 할줄 알아서 뭔가 독립적인 DH를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선이 될 거고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굉장히 회의론에 휩싸여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DH라는 것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게 되었는가를 좀 내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DH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간접적인 것을 다 떼고 보면, DH가 잘못하다고는, 이게 롱런할지가 알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걸 했다가 갑자기 이걸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서 그 코딩 같은 거다 배우고 열심히 막 이걸 막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학계에 통용되지 않게 되어버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지? 라는 시간을 써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남지? 하는 게 남는 게 생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병준 선생과 이제 학교 또 다른 후배 연구자들이랑 같이 이제 팀을 꾸려서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좀, 생각도 못 했던 그런 성과였는데, 그 연구 자체가 꽤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문학 연구자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라기보다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하고, 심지어 잡지 같은 걸 봐도, 세미나가, 무슨 텍스트를 봐도, 세미나는 같이 하지만, 결국 그 성과는 따로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 개인 과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미나를 넘어서는 정말 공동 연구라고 할 만한 것을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DH 연구 통해서. 물론 이거는, 연구 보조원 역할을 담당했던 제 후배 연구자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노가다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그 인문학에서 되게 익숙한 모델이었던 세미나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좀 진보된 연구 경험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 좀 느끼게 됐던 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DH 겨울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DH 겨울학교에서 만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간 사람들 빼면 거의 대부분 초면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몇몇 사람들 제외는 거의 초면이었는데, 근데 뭐, 그 와중에도 뭔가, 그, 인사 나누고, 뭐, 이것 좀 같이 해보지 않으실래요? 뭐, 이건 어떨까요? 이런 식의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물론 그게 아주 그, 그냥 인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랄지라도, 그런 식의 어떤 협업에 대한 얘기가 되게 쉽게 나오게 된다는 게 제가 좀 사실 좀 놀라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약간 느꼈던 거죠. 아, 이게 혹시 그 DH 연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논문의 성과라거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만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공동 연구라는 것을 이런 이렇게 약간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생소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델로서 좀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거 여기에다가 좀더 본격적으로 시간을 투여해봐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전에 그 김병준 선생과의 어떤 연구 가치 공동 연구 경험 통해서도 좀 느꼈던 것이지만은. 정말 생판 모르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들과의 어떤 공동, 작업, 제안,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훨씬 그게 좀 재미있어서, 아, 어쩌면 이게 더 진짜 남을 만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금 쓰고 있는, 그 지금 김병준 선생님이랑 그, 맞다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 작업에서도 좀그좀 얻은 바가 있었는데 사실 그 결과물이 아직은 그 논문 형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는 이건 이 DH 연구를 통해서 내놓을 수 있는 DH만의 어떤 연구 결과라는 게 있느냐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노가다만 인력의 노가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냐의 영역도 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좀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그냥 텍스트만 봤을 때에는 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뭔 성과를 나오는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결과에 도달한 과정에, 뭔가, 기존의 인문학 쪽에서 쌓아왔던 그런 성과들, 성찰들, 그런 가치,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이 그 연구 설계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면서 아 그럼 이거는 단순히 물론 그전에 계속해 DH 연구자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긴 하지만은 단순히 어떤 통계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뭔가 인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좀 쓰일 수 있겠네 어떤 좀 뭔가 좀더 단순히 그냥 숫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뭔가 다른 구체적인 무언가를 제시하기 위한 근거가 될수 있겠네?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될수 있겠네? 라는 걸 약간 좀 하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이 연구에 대한 성과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저희 마음 같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좀 알게 되기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어쨌든, 김병준 선생과의 어떤 공동 연구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었던 거긴 한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김병준 선생의 온몸을 갈아 넣은 그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쌓고 있었던 호감, 내지 호의적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정리를 할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DH 겨울학교였던 것 같아요. 네, 잠깐 우리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네네. 끊고 가야 김바로 되나요? 선생님이나 윤태 선생님이 좀 약간 이제 질문이나, 저는 사실 이제 좀 신현 선생님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뭐 자유롭게 좀 질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야기를 끊고, 네. 네. 윈터 선생님. 네. 아니, 뭐, 저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진석 선생님 뭐지, 트위터.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트위터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밝히고 실명으로 그 운영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이제 실명이 아니고 이름을 안 밝히시고 운영하실 때부터 트위터에서 주로 하셨던 멘션들이 있었고 그 멘션들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그런 지점들을 저는 간접적으로 확인했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학 연구자로서 이제 디지털 문학을 바라봐 오셨던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나 의구심 또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아, 사실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제가 DH 경원학교 발표 때도 무슨 슬라이드 하나 넣어서 말하려다가 시간 없어서 말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침팬지한테 망치를 하나 주면, 얘도 이걸 가지고 뭐 쓰긴 쓰잖아요. 근데 그 망치로 한다는 게 이제 뭐 호두 깨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야 무슨 되게 단단한 돌멩이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실 인간이라면 망치를 가지고서 뭔가 못을 박아서 무슨 뭐 공작물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 침팬지와 그 사람의 차이는 이 도구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의 차이인 건데 이걸 뭐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아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계속 궁금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DH에 관련된 방법론적인 힘들 가지고서 뭔가 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 이게 DH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일까? 그러니까 그 지금 성과가 인상적인 건 별개로 정말 이것보다 더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를 하게 돼서 네, 그런 건좀 있었던 거 같죠. 그래서 투덜투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대를 품게 되었던 건 사실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연구자라서 그런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해보고 싶은 게 최진석 선생님 트위터 글을 시계열로 분석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어떤 감정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최진석 맞지 선생님 마세요.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최진석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감상?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감상을 한마디만 더 하자면 공동 연구, 그러니까 협업 연구 경험을 해본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학술대회나 아니면은 여러 성격의 학술 행사에 가면은 이제 문학이나 역사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대부분 비슷한 인상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아날로그스럽지 않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가 디지털 인문학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결국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아, 결과물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라는 게 대부분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인문학 논문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막알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하고 막 그래프가 막 엄청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분석 방법론이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상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 근데 사실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은 뭐 최인수 선생님도 말씀해 주셔서 이미 경험을 하셨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동 연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날로그 환경의 순수 인문학 연구는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공동 연구를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활용해서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동 연구의 경험이 인문학 연구자들한테 주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인수 선생님도 짚어주셨지만 인문학 연구는 디폴트로 개인 연구거든요.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는. 왜? 인문학적인 고민을 하는 주체 자체가 인문학 연구자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다른 연구자들하고 공유는 할수 있죠. 근데 그 공유조차도 결국은 글쓰기나 일부 말하기를 통해서 공유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뭐, 진짜 연구의 통합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유? 공공성? 이런 거를 확보하게끔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인성님 말씀. 저는 여기까지. 저는 지금 얘기에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동 연구가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이다. 그리고 최진 선생님이 아까 공동 연구에 대해서 진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진보라는 말은 마치 기존에 있었던 게 낡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냥 다름이라고 봅니다. 물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도 해도 좋고, 메소드라고 해도 좋고, 개념어도 좋고, 이걸 통해서 공동 연구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점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문학 연구든 이공계 연구든 어디 연구든 공동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단독 연구를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서로 다름에 가깝고, 그 공동 연구 자체를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시각의 차이겠죠. 김바로 선생님 가지고 계신 시각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최인석 선생님이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공동 연구를 안 하면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공동 연구라는 게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도 공동 연구고, 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소스 코드 같은 거를 웹 환경에 올렸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연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뭔가를 다루는 형식이 가시적으로는 다르지만은 본질적인 맥락은 같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의 공동 연구를 저는 언급을 한 겁니다. 네. 말씀. 거기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냥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그런 연구를 안 했나요? 수많은 선대의 연구자들이 공구서나 자료집이나 혹은 다른 논문들을 썼고, 우리는 그거를 참조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기존의 인문학 연구들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글쓰기 자체가 논문이든 단행본이든 지식을 담아내는 거고, 그 논문을 어딘가에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을 누군가 읽는 행위는 그 자체로 데이터를 공유받는 게 아니라 그 글쓰기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공유 기반의 인문학 연구와는 약간 성격이나 층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층위가 다르긴 하고 좀더더 편해지는 측면이 있죠. 어떠한 지식을 승계받는 것보다 지식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 전체까지 한꺼번에 모두가 빵 떠안기 때문에 편해졌다 뿐이지. 본질이 바뀌었다고 하긴 어렵잖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말장난, 말의 그물에 걸려서 지금 김바로 선생님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무슨 인문학의 철학적 본질 뭐 이런 거를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 목적의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자면 최진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공동 연구를 해보게 된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요함의 근거는 그 이전에는 이런 형식의 공동 연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부연을 하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그 전에 해왔던 그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좀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학원에서 진행하고 흔히 많이들 진행하는 세미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미나가 대학원 스터디의 핵심이잖아요. 그 코스업보다는. 그런데 사실 그 기존의 세미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분과 혹은 한 학교 안에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같은 주제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공동 텍스트 읽기라는 형식이었던 건데,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좀더좀이 세미나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제그 기억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의 각각 역학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좀 파편화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사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사람 보고 너 그냥 그래도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 돼 잡아다 놓고 세미나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꼭 DH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동 연구라는 형식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관심사가 다른 연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공동의 목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던 건데, 그리고 사실 세미나가 하다 보면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개인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물론 이제 공동 연구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 못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인정 요소라거나 그런 변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비교적 단기적인 그런 단계들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그 비교적 짧은 단계를 완주하게 하는 경험을 할수 있게 한다는 게 너무 꼭 논문으로 나오진 않아도 어쨌든 중간중간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저는 그게 꽤 긍정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 수년 사이에 세미나라는 형식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죠. 제 주변에서도 세미나 무용론이라는 게막 나올 정도였으니까. 좀 그런 상황이 좀 개인적 사정 상황이 좀 감안되어 있긴 합니다. 그 공동 연구로 저랑 했는데 제가 하도 갈궈가지고 왜 글을 안 내놔요? 내가 다 해놨는데 왜 글을 안 내놔?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긴 했어요. 제가 막 아니 왜 글을 안 썼어요? 막 그래서 막 아침에 카톡하고 빨리 하세요. 뭐 마감은 언젠데요? 하여튼 그렇긴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 약간 근데 이제 아니요. 저 이제 저는 저 저는 이제 대학원 생활 석박사를 거의 이공계 쪽에서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나는 그냥 연구는 당연히 같이 논문 쓰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최현 선생님은 되게 새로웠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최현 선생님 그 커리어 논문 쓰신 거 보니까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단독 논문만 쓰셨는데 또 저는 반대로 지금 단독 연구가 한 편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저는 뭐 되게 사실 새롭다 계속 뭐 확인하고 서로네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정리를 했는데 김말 선생님 뭐 있어요? 네. 저도 사실 단독 25%, 공동이 75%인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네. 그런 의미에서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할때 제가 스스로 나태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인간인 이상. 내가 나태하고 있어도 다른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안할 수가 없어. 심지어 지금 저랑 최현 선생님이 하는 연구는 5명이에요. 저자만 5명.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듯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